전국에 계신 유튜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의 남송시대. 우리는 고려가 있던 시절,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또 어디냐면 우리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에는 바로 악비가 있습니다. 악비의 묘에 지금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악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악비 향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게 바로 악비입니다. 악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동아시아 사람을 하시는 분들은 악비를 잘 알지만 한국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악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악비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송시대인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 백두산에 가면요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 여진족이 원래는 다리의 피 지배층 말갈족이었습니다. 다래가 망하면서 여진족이 되고요. 이 여진족이 한때는 우리 고려의 윤간의 별무반에 의해서 탈탈탈 틀리게 됐던 그 여진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래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아흥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이 금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고려야, 너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제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라는 군신관계로 요구를 하죠. 그때 문벌 귀족의 대표 주주였던 이자겸이 겸손하게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나라가 어디로 가냐? 중국 본토로 갑니다. 중국 본토에 있었던 송나라로 쳐들어가서요, 송나라의 황제를 잡죠. 그리고 송나라의 원래 수도였던 카이펑을 함락시킵니다. 그러자 살아남았던 송나라의 왕족들이 밑으로 도망을 가요. 그곳이 바로 이곳 항저우고, 그래서 이때 시기를 그전의 시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 그리고 그전을 북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송나라의 최고의 명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악비죠. 그러면서 이 악비가 싸우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전투를 주장하는 주전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금나라와 미친 듯이 싸워 수십 여 차례 싸우면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그러면서 뺏겼던 수도 근처 몇 킬로 앞까지 찾아가요. 거의 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금나라가 이건 못 되겠다, 악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금나라의 수도를 버리고 송나라도 뺏은 수도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때 금나라의 재상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 분명히 송나라 내부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버텨봅시다. 버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송나라에서 화해를 주장했었던 금나라와 싸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질 뿐이다, 화해하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평화를 유지하자 라고 했던 재상이었던 진해가요 이 악비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비는 어떻게 되냐,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악비 최고의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사실 이순신과 우리에게 이순신이 있으면 여기는 악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호를 충무공,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 있더라면 여기도 충무라는 시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시호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잠깐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시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순신 충무공 그리고 악비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충무라는 거는 충,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큰 정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붙이는,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붙이는 시호 중에 가장 명예로운 시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 몇 명 없어요. 고려시대 때 3명, 조선시대 때 9명, 총 12명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 내부에서도 통틀어도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관우가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악비도 받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장군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거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때 이 악비 군대를 가리켜서 악가군이라 그래서 금나라 오랑캐들, 금나라는 이 악비의 깃발만 보면은 바로 도망을 쳤대요. 무서워서 전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f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악비가 모함을 받아서 죽지 않았더라면 금나라에 무찌르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악비를 한번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악비가 억울하게 죽였던 그 진해라는 재상이 지금 어떻게 처해지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악비를 억울하게 모함 역모제로 엮여서 죽였던 진해라는 재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이 진해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릎을 꿇어야지 이렇게 동상을 만들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글씨 보면 이게 그거예요. 침 뱉지 말라고. 영적 재인이다 보니까 침을 엄청 뱉어요. 침을 엄청 뱉고 오물도 번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침 뱉는 거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이프는 그럼 왜 했냐. 사실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냥 묻지마 처형.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제목도 특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무릎을 꿇히고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온 중국인으로부터 침을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악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잡아드렸고요.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더 다 쳐다보고 있어요. 민망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고 저는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